스쿼트 아프다 그래서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럼 밑에 우리 이름을 사인할까요? 괜찮죠 정말 직접 아프다 그대로 잘랐을까? 잘라 아니 껍질만 이렇게 이거는 진짜 이거보다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나가잖아 이거는 또 다른 거 어디 있어? 네. 어디를 꺾었나? 지금 파동이 많이 이제는 진짜 완연한 봄이 되었는데 우리 스님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인사한 겁니까? 시청자 우리 불자님들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다.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리산 그 황토방과 또 하동 차문화센터에서 그야말로 겨울 힐링 우리 특별 방송을 했죠. 그 스님들 반응은 어때요? 그 다녀와서 네. 거기 있는 동안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네. 사실은 지난주 몸살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오랜만에 나가서 아주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고 아주 좀 충만감이 있었는데 우리 하림 스님 탓에 그 족구가 좀 심했었는지 몸살 고생을 좀 며칠 했습니다. 마음은 제어가 되는데 몸은 제어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몸살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를 또 봄 돼서 한 판 더 하죠 뭐. 그 지난 시간에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스님들 족구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유 생전 뛰실 것 같지 않는 세 분 스님들이 뛰어다니시니까 그 모습도 참 새롭게 느껴지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비춰지지 않았던 뒷모습이지만 네,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일 잘했던가요? 족구 얘기가 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심산 스님이 그렇게 족구를 잘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 저희 그 우리 전법도량 모임에서 잠깐 동안 공찰 때는 정말 엉거주춤 그 스타일이었는데 공 이번 족구는 거의 그 로켓포 같은 아니 저 족구도 녹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더 최선을 다하시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또 시청하셨던 해남사 불자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줬었어요. 뭐 그 이야기 많은 이야기 가운데 또 이렇게 그 빼놓지 않은 이야기가 하림 스님의 눈물 뭐 나도 한번 울 걸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렇게 보는 분들이 하림 스님이 보였던 그런 감동적인 뭐 눈물을 보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들었었어요. 저는 제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려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순간적으로 그동안 한 10년 세월을 함께 했는데 그 살다 보면 그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곡을 함께 하잖아요. 그 함께 해온 것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면서 그 고맙고 지금까지 같이 그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게 한순간에 이렇게 그래서 꼭 모르겠어요. 그 눈물의 의미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큰 것은 미안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이 그 내 눈물은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었어요. 스님이 먼저 확 울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못 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항의받았다니까. 아 그래요? 네. 하림 스님처럼 왜 감동하지 않는? 하림 스님, 하림 스님 우시는 거를 보고는 따라 울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송구스럽네. 웃음을 줘야 되는데. 아니요. 웃음만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진짜 감동은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게 더 큰 감동이죠. 사실. 나도 그날 사실은 그 저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일본에서 오셨던 보살님이잖아요. 저한테 그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까지 오셔서 그렇게 깜짝 이벤트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하림 스님 눈물을 보셨던 분들이 스님은 눈물 안 나던가요? 그 감동 안쓰럽던가요? 이렇게 물어와서 아직 이제 그 일본 할머니 아직 뭐 이 방송 우리 지난번에 했던 방송 아직 시청하지 못하셨는데 보면 좀 내가 미안할 것 같아요. 근데 항의 전화도 왔다고 하는데 뭐 혹시 알아요? 몰라요. 잘 놀아서? 아니 주석 스님이 너무너무 예쁜데 왜 저 가에다가 그냥 맨날 안 주냐고 그리고 중간에 못생긴 만초 스님을 안 주냐고 이게 가장 좋은 자리 아닌가요 여기가? 아니, 만초 스님 아니고 접니다. 네. 그 심산 스님 이렇게 말씀 평소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그 해남사 불자님들의 기준은 언제나 나한테서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남사 오셨을 때 욕먹을 일 만들지 마십시오. 갑자기 엄청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손해예요 사실은. 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것 때문에 그 굉장히 이렇게 환하지 않습니까? 주석 스님 표정. 환하신데 난 좀 이렇게 검게 나오는가? 네, 그래서 매번 그래요. 저 주석 스님 환하신데 스님 옆에 있어서 그 환하지 않다고 뭐 좀 그 좀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좀 하고 나가시지. 저는 오히려 반대로 들었습니다. 네, 너무 기중 인물이 제일 좋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옆에 있네. 그런데. 그 역할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심산 스님 저 자리에서 마탕이라고 하셨죠. 네. 또 그 큰 기둥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그 각자의 기둥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요. 또 하림 스님 저 네. 끝 기둥이 없으면은 집이 지탱하지 못하겠죠. 스님과 저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끝도 있어야 되는 거 분명하죠. 우리 주석 스님이 해석을 잘해주니까 제 자리가 뭔 자리인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며칠 전에 그 노부살님께서 이제 방송 잘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송 보느라고 그 뭐 이렇게 무슨 그 죽을 끓이고 계셨었나봐요. 그걸 넘쳤다고. 그건 원래 죽었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당신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방송 보느라고 놓쳐서 그만 그 음식 넘치는 줄도 모르고 봤다고 그런 말씀하셔서 웃었습니다. 아니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잊어버려갖고 연결이 안 돼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런 이제 얘기들을 그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 했어요? 그건 말해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얘기가 그 중간중간 잊어버리시죠? 네. 네. 그러면 자꾸 본미라고 이렇게 좀 나른해지셔서 네. 충곤증처럼 졸리고 있나 봐. 그러면 하리스님 그거는 편집해 주고 아, 예, 예. 예, 그리고 사연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예, 예. 저에게는 가까이 지내는 대학 선배가 있습니다. 마음씨도 좋고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사회생활에서도 본받을 점이 아주 많은 형이죠. 형도 저를 좋아해서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가끔 불러내 마시는 것도 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은 선배에게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바로 종교 문제인데요. 형은 자신이 좋아하는 후배가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저보고 개종하라고 하네요.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자꾸 이러면 형 만나는 게 불편해져라고 정색을 해도 형은 저를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형의 마음이 진심이란 걸 알지만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가끔 막 이렇게 길에서 스님들도 그 선교하시는 분들, 다른 종교를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불편한 관계에 맞닥뜨려 본 적 있나요? 어릴 때 막내하고 같이 크면서 절에서 커도 스님이 이제 네가 꼭 스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도 사실은 한 대여섯 명이 나중에 커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선택권을 주죠. 이제 네가 스님을 할래 아니면 사회 나갈래. 사회 나가겠다고 해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보내줬잖아요. 옛날에 다.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둘이니까 뭐 은근하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신세를 졌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뭐 절에 있으면 좀 고생이니까 하기 싫었지만 그 동생이 보니까 이놈은 안 할 것 같고 그놈 눈치가 없으니까 이제 나 안 해요 이러고 말아. 그 저는 이제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나라도 한다 그래야 안 좋게 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걸로 이제 버텼는데 그렇게 이제 본인에게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뭐 어떤 길을 가든 인생에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게 진짜로 이렇게 어찌 보면 뭐 전법의 모양 자세가 아닐까 그런 걸 저는 이제 경험했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도량에 있어 보면 주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타종교 단체 그 신도들이 거의 도량 입구에 와서까지 이제 전도 행위를 하고 또 그 이제 뭐 안내 홍보지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치 그 도량 우리 도량 주변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내 영역을 누군가에게 좀 빼앗겨내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밖에 나가는 중에 저한테까지도 그 선교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해요. 뭐 무심코 이제 받아들고 좀 급한 마음에 가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아 저분이 내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있고 또 뭐 우리 절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신념 또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그런 다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자기 것으로서만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상담을 부탁해 오신 우리 젊은 불자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가치관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서울 가서 이렇게 전철을 타보면은
전철 타기가 겁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번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전철 타고 있는데 제가 자리가 없어 서 있었어요. 옆에 오셔서 어느 보살님 한 분이 아주 친절하게, 아, 스님, 하면 스님 어떻게 이렇게 인물도 좋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 말에 또 마음을 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쳐다봤죠. 이야기를 들어줬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음 역에 내릴 때가 돼서 전철 문이 열리는데 제 등을 한번 탁 치고 내리면서 예수님입니다 하고 탁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그 순간적으로 그 참 잘생겼다는 말에 한번 마음이 열렸다가 근데 그런 하나의 그런 일들이 스님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님들에게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 정말 참 매너 없는 그런 행동들인데, 지금 우리 상담해 주신 분께서도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까운 분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예의상 그냥 받아주고 아 예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교관 또 불자로서 종교관이 확실하다면 아 내가 불자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처님 법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아차하고 놓칠 때가 있어. 아유 나도 좀 제대로 할걸. 근데 그렇게 막 불자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고, 아 그래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왜 내가 불자인지 또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단정 지어서 계속 뭐 선교활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어린 양처럼 보지 않도록 당당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도 오고 외국 사람도 와요. 그럼 나는 내가 잘 아는 신부님한테서 선물 받은 웃는 예수님상이 있어요. 웃는 예수님상을 이렇게 이제 있어서 어떤 이제 경우에 템플스테이 들어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혹은 뭐 가톨릭 포함해서 그럼 내가 웃는 예수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아니 어떻게 스님이 웃는 예수님상을 이렇게 모시고 있을 수 있느냐.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그 신부님이 나한테 진짜 좋은 의미로 줬다면 나에겐 너무나 좋은 선물이고, 그것을 그냥 내가 어쩌면 뭐 모시고 있든 간직하고 있든 그건 내 종교적 소신이 분명하다면 그렇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반응이 외국인들은 전부 수긍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와서 스님들께 삼배를 하거나 절하라고 하고 하면 다 해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은 와서 절하라고 하면 템플스테이 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게 문화고 여기 예절이라고 해도 안 해요. 그 배타성의 문제. 그래서 이것은 배타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종교적 신념과 문화 간의 어떤 충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선배가 자꾸 믿으라고 강요할 때 아까 주석 스님이 얘기했듯이 분명한 자기 중심을 가지는 것이 첫째 중요한 일이고, 자기 중심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내 주변에 성경이 있든 무슨 예수상이 있든 뭐가 있든 그 정도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정신적 중심이 조금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문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에는 나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고,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면 어떠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저는 내일 모레면 60을 바라보는 불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 때문에 요즘 걱정이 돼서 좀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진학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직장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 일본으로 제빵을 배우러 가더니 덜컥 부산에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사업이 뭐 그리 쉬운가요? 카페를 문을 연 지 1년 만에 적자로 문을 닫았고 그 후부터 아들은 새로운 일을 찾겠다며 또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오는데 제가 어서 들어라고 하면 아들은 엄마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결혼도 해야 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셋째도 구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계속 방황만 합니다. 아들은 진생이라고 하지만 부모만이 어디 그런가요? 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들게 살까봐 걱정이 돼서 요즘 잠이 많이 안 옵니다. 아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60대의 주부 불자시네요. 사실은 60쯤 되면 이제는 그 아들에 대한 고민들로부터는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부모가 100세가 된 부모라 할지라도 80대 된 자식을 염려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 60대쯤 됐으면 이제 그 아들도 이제 거의 30에 가까워서 맡겨놔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과정이 이제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저 질문해 주신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듣는 얘기예요. 매번 절에서 불자님들을 통해서 이제 듣는 고민들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멘토라고 하는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열정 있는 일을 하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나를 열정 있게 할 만한 일만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좀 당황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축구를 다음날 시합이 있으면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열정이 생겨가지고. 근데 공만 차고 살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그 저는 어떡하죠? 그런데 곧까지. 또 축구가 없는 또 하림 스님의 삶은 또 너무 메마르지 않을까요? 그렇듯이 젊은 아드님이잖아 아직. 네. 젊은 시절에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다 지나온 과정이죠. 또 당신들도 분명히 겪으셨을 그런 시기인데 내버려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바라봐주는 거. 우리는 다 겪고 지나왔는데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심산스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것 얼핏 들었습니다. 제자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 들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네. 아, 왜 요즘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니 난 아까 만초스님이 막 탁 자신 있게 얘기할 때 딱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상자가 몇이에요? 한 명 있죠. 네. 속썩이나요? 속썩인다고까지야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나는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공감이 이만큼 커졌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상자가 없을 때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 그런 걸 뭐 자식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상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지금 다섯 여섯 명째 생기려고 하니까 상자가 다 똑같은 상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는 공감이 큰 상자도 있고 더러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뭐 설득을 해서 이 마음을 바꾸고 뭐 하고 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컨셉이 서로 다르다. 삶의 컨셉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될 일이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너는 네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완조 스님이 얘기를 할 때 상자가 여럿이 있으면 저런 소리 안 할 건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아까 그 우리 질문한 청년 그 보살님은 안타까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우리 그 아들이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의 과정에서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사업을 했다가 다시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사업을 했다가 그 사업이 사업의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만들어서 사업을 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하면요 뭐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둘 텐데
저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결국은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재정적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라면 부모 입장은 정말 안타깝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네. 자식에 대한 이런 부분 관심이 당연히 부모는 있죠. 근데 뭔가 이제 새로운 여생에서 자식 가지고는 여태까지 살았으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런 걸 발견하고 찾아내지 못하면 거기서 분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있지 않은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제자를 찾아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들이 닦아야 할 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도가 뭐냐면 내비도라고. 그래요? 내비두면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될 때 그게 부모님으로서 갈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조금 속이 상하셔도 지켜봐주는 것도 기도이고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님, 이거 불교TV의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여기 네. 불러봐요. 060 800 800 7000 000 BTN BTN 방송포교후원 방송포교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매 매일 매일 안 도시 모르라고 알았어요. 한 통에 5천 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매일매일 누르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누르세요. (웃음) 이게 무슨 맛이에요? 새콤달콤. 여기가 그 아파 전 시간, 꽃 전 시간이죠. 그래서 스님들 평상시에 드시지 않는 장미꽃 안 드셔보셨죠? 장미꽃이에요. 장미 빛깔이 나지 않습니까? 향은 좋은데 즐겨 마시는 차는 아니다. 그렇죠. 나는 장미 향은 나죠. 네. 네. 빛깔이 너무 예뻐요. 예쁜 색깔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 오늘은 장미 꽃 차로. 스님 내 이렇게 그 차를 직접 만드시잖아. 커피, 뭐 보이차, 녹차.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좋은 차가 있어서. 오늘 색다른 차로 한번 평상시 안 드시는 차로. 스님 보이차 안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웃으신 거죠? 가끔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씩 안 맞아.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세요. 하려진님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남 얘기 한다는.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생각났습니다. 네. 그 장미차도 꽉 눌려가지고 물을 빼서 만들어요. 아파차. 네. 보니까 그 여가 뭐 이름이 아파? 화. 네. 자꾸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그 차를 그 꽃을 눌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프다는 네. 전시가 아닌가 봐요. 네. 아파. 그거 아니에요? 극히 저기 하림스 하림 스님다운 말씀이네요. 저는 아파라는 이 그림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 나는 전시관을 왜 아픈 곳을 전시관이라 그러는가. 네 아까 현관 입구부터 저렇게 자꾸 웃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꾸 이게 저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요. 아파 아파. 많이 아파. 저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방송 녹화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이 방송할 때쯤 되면 아마 열반제일일 건데 열반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전국의 많은 절들이 기도와 정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 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이제 출가해서 열반까지 사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후 열반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 전생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는 자비드랑 참법을 8일간 하고 뭐 수계식도 하고 이렇게 아 수계식도 같이 예. 어쩌면 그 출가절을 계기로 해서 수계식을 좀 이렇게 뭐 물론 이제 그 본사별로 가을 또는 봄을 기해서 이렇게 보살계 수계식을 하는데 네. 불교 좀 더 이렇게 수계식을 좀 더 일어나시키는 시간인데 거기 출가제 일날 수계식을 하는 것 참 의미가 있겠네요. 사실 요즘은 이제 그 어떤 이야기의 전달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달하는데 불교의 그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형태로 근데 불교의 그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반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그 사이에 숨겨져 있거든요. 뭐 탄생의 배경도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삼문유관을 통해서 이렇게 왕자로서의 어떤 신분 또 그 부귀와 영화가 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출가할 때 여기에도 뭐 거의 대부분의 출가했던 스님들이 겪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 부왕인 그 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하기까지 어쩌면 그 야쇼다라 공주 또 라울라 왕자를 라울라 그 아들을 놔두고 출가를 해야만 하는 그 부처님의 이, 그 생각 그런 것들 한번 더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출가일부터 열반일까지 저희 사찰에서는 한 3,000배의 절 기도를 매일 나눠가면서 8일 정도 되는 기간에 하루에 뭐 본인의 그 그거에 막 근기에 맞게 500배를 하기도 하고 조금 나눠서 그렇게 3,000배 이제 열반일에 해양하는 걸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해마다 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죠. 이 열반일에 맞춰서 아 출가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새겨보자.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보면 다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교주나 이렇게 있으면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분의 말씀 네.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아요. 네. 뭐 조사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 계시지만 어찌됐든 교주는 한 분이잖아요. 오직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뿌리고 근본인데 그게 이제 약간 희석되는 느낌도 네. 있고 해서 그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 일생을 아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도가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좀 이번에 되면 좋겠다. 그 불자들도 이 불교 성전을 좀 자세하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 부산 조계종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이렇게 한 번씩 불교 성전을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그 나눠드리는 의미가 그냥 뭐 경전, 뭐 금강경이나 뭐 법화경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불교 성전을 보면 부처님 생애 전체적인 부처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불자로서 꼭 한번 봐야 되는 거 당연히 보시겠지만은 한 번 더 챙겨보자라는 거죠. 조계종에서는 그 불교 대학에 들어오면 네. 반드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도록 의무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삶의 고뇌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 그 인간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느껴지는 처절한 어떤 삶의 관계들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노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이 인간을 어떻게 믿어 이런 개념.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부처님. 이게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 부처님의 열반하실 때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 맨 마지막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 쉬지 말고 정진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시기 때 출가해서 정진 그 열반까지의 시기를 정진의 시간으로 이렇게 좀 더 좀 정해서
우리 그 모든 불자들이 좀 요 시기 동안만큼이라도 특별한 수행 주제를 가지고 정진해보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출가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거의 뭐 60년 이상의 그 시간을 우리가 8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년에 그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챙긴다면 아마 우리 불자들이 신행을 하는데 장족의 발전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부처님에게로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건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내용이 기네요. 대구에서 강수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스님들 반갑습니다. 대구에 사는 주부 강수정입니다. 부산은 가까운 곳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스님들이 계신 줄 몰랐네요. 네 분이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방송에서 말씀 좀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특히 얼렁뚱땅 하림스님. 아니,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예. 방송에서 하신 걸 그냥 따라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재밌고 좋아요. 농담만 하시는 것 같지만 고민을 듣고 상담하시는 모습에서는 상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토닥여주시는 스님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예쁜 주석 스님. 긴장하지 마시오. 좀 민망하네. 이런 방송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아, 이번 방송으로. 조근조근한 스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사실 지난번에 동생하고 부산에 갔다가 꾸무다에 갔었는데 젊은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왔는데 나중에 엄청 후회가 됐어요. 다음번에는 꼭 용기 내서 스님 뵈려고요. 만초 스님께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미소자각, 들숨날숨의 미소식. 방송 본 후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인 딸에게도 알려주었더니 딸이 요즘은 제가 신경질 내면 엄마 미소자각 하는 바람에 화를 못 내는 부작용이 생겼답니다. 마지막으로 홍법사의 심산스님, 깊이 있고 조리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는 다 설법으로 다가옵니다. 포교를 향한 신심, 열정이 마음 가운데에서 많이 느껴져요. 저도 불자로서 그 뒤를 잘 따르는 참 불자가 되겠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스님, 자주 웃으세요. 심산스님은 웃는 모습이 멋지신 분 같아요. 아이고 이거. 아무튼 BTN 세상만사 이 좋은 프로그램이 오래오래 방송해서 불자들의 마음에 담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종교가 다른 분들도 불교를 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들도 스님들을 직접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도 좋고 잠깐 함께 모여 다담을 하는 자리도 좋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만초스님, 하림스님, 주석스님, 심산스님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강수정 불자 합장. 전 처음에 그 지난번처럼 이렇게 편지 사연 있으면 아 이번엔 또 무슨 안타까운 사연을 주셨을라나 이런 약간 긴장했었는데 이번 사연은 좀 색다르네요. 네. 맨날 왔으면 좋겠죠. 아니 그 굉장히 방송을 이렇게 그 진지하게 시청하시고 참 많이 사랑하신다. 한 분 한 분의 네. 특징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물론 뭐 저도 그 외모에 대해서 딱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초 스님 때문에 딸과의 관계에서
부작용이 막 생겼다는데. 네. 부작용은 아름다운 작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원초 스님께서 일관되게 그 미소선 이런 그 뭘 한 거죠? 하여튼 뭘 계속 하잖아요. 그게 부작용까지 증상이 날 때까지 한결같이 몇 년을 하시는 거 보면 아 이렇게 그 뭔가 변화라는 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 계속 한 길을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그런 의미에서 미소 작곡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따라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혹시 제가 이 방송에서 3초 명상 소개했던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3초 명상. 네, 들어본 3초 명상 들어왔던가요? 아, 이런 겁니다. 3초짜리 명상을 통해서 30년의 삶의 문제를 3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3초 명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방법은 이거죠. 3초 동안 미소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갇혀있던 어떤 문제로부터 이렇게 3초만이라도 벗어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힌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미소 자각 이제 이런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힘이 좋은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뭐 이런 방법으로 미소자가 미소선을 자랑합니다. 좋죠? 아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근데 지금 네. 미소는 좀 어색하네. 좀 사람들이랑 웃으래요. 좀. 근데 딱 집어서 좀 웃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안 웃긴 안 웃는가 봐요. 잘 나도. 웃으시는 아니요, 편인데요. 잘 웃으세요. 네. 네? 잘 웃으세요. 네. 방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우리가 만초 스님 미소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네. 아, 쑥스럽네. 네. 그 하림 스님은 아까 뭐 얼렁뚱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 방송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써요? 말씀을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네, 아침에 하림 스님과 같이 촬영장 오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중국 그 무술 중에 쉬건이라는 거 있죠. 네. 그 스님은 아마 그런 걸 하시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렁뚱땅이라는 게 이렇게 슬렁슬렁 하시면서 전곡을 찌르는 비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남들은 그렇게 뭐 어설프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네. 또 뭐 말도 느리게 한다는데 저 딴에는 열심히 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어떤 그 하림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비틀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발견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웃고 그것 때문에 또 새삼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진짜 얼렁뚱땅이라면 벌써 여기서 처음부터 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얼렁뚱땅이 다가 아니고 네. 그 속에 있는 실실 완전히 그 알찬 내용이 있어요. 아마 심리 공부나 또 심리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느리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느리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상대가 마음의 이완을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아마 길을 터주신다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털어놓게 해요. 주석 스님이 항상 필요해요. 저렇게 근데 잘 해석해 줘요. 얘기해 보면 이제 직접 뵐 수는 없을까요?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언제가 아직 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젠간. 제가 듣기에 네, 이 세상만사 공개 방송의 시간이 우리 BTN 세상만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렁뚱땅하게? 아니, 순간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도 살아남아야
생존이라서요. 네, ARS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게. 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더. 시험치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외워야 되는데. 네, 060. 060. 800에. 800. 7000. 네. 자주 습관처럼 늘리면 됩니다. 네. 습관처럼 늘리면 되는데 어쩌다가 생각날 때마다 누르니까 그게 잘 안 해오지는데. 네. 어쨌든 여기 대구에서 보내주신 강수정 불자님 덕분에 오히려 우리 스님들 행복했어요. 행복해. 아마, 네. 아마 네, 이렇게 뭐 심산 스님, 불타 하림 스님, 만조 스님 다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또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보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잘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석 스님이 마무리 한 말씀. 스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네. 잘하세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겠죠? 각자 맡은 일 그리고 있는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